잼버리 대회 마지막 일정인 K-POP 공연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정치권은 출연을 요구하고 팬들은 반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BTS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연진 면면을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잼버리 행사의 피날레 K-POP 슈퍼 라이브 콘서트의 최대 관심사는 BTS의 출연 여부였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콘서트 무대에 오를 가수들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뉴진스, NCT 드림, 있지, 마마무, 강다니엘 등 모두 18팀으로 BTS는 없습니다. 문체부는 BTS의 출연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콘서트 장소가 새만금에서 전주를 거쳐 서울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BTS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출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 국회의원이 국방부를 향해 군인 신분인 BTS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논란은 확대됐습니다. 관련 부처 그리고 또 그 해당 그 연예인들의 소속사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에 이어 BTS 소속사 하이브 역시 주최 측이 밝힐 사안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자 BTS 팬들이 나서 정부 강압으로 참여하는 건 공권력 갑질이라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논란의 종지부는 BTS의 불참 결정으로 찍었습니다. 잼버리 K-POP 콘서트는 금요일 잼버리 폐영식에 이어 2시간 동안 열립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